게임은 많은데 할 게임이 없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게임은 2021년 9월 말 정식 출시한 아마존 게임즈의 신작 뉴월드. 마법과 유령이 존재하는 가상의 17세기 원인불명의 저주로 인해 좀비 군단들이 존재하게 된 아르테르늄이라는 신비의 섬에서의 생존과 섬의 비밀을 파헤친다는 스토리를 지닌 게임입니다. 우리가 진행하게 되는 게임 플레이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뉘게 되는데 PvE와 PvP의 전투 컨텐츠, 수집, 재련 제작의 생활 컨텐츠로 나뉘게 되고 다섯 가지 중 어떤 걸 진행해도 경험치의 획득이 가능한 건 물론 각 컨텐츠별 연결되는 필수 조건이 없어 자유롭게 플레이가 가능하다라는 게 이 게임의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초반 게임에 대한 내용들과 아시아 서버의 부재로 인한 핑 문제, 한국어 미지원 관련 내용들은 그 이전 영상을 통해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서의 문제점들로 인해 큰 기대 없이 뉴월드의 초반 플레이를 진행하다 어느 순간 지속 플레이를 하게 되는 데 있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는 바로 그래픽과 사운드였습니다. 기본적으로 북미 감성 그래픽을 지닌지라 전체적으로 어두운 느낌에 캐릭터도 안 예쁘고 코스튬도 안 예쁘지만 달리기를 하는 도중 문득 올려본 하늘, 채집을 하는 도중 들려오는 미세한 사운드들, 철을 캐는 도중 들려오는 깡깡깡 소리, 머스켓의 총소리 등 게임에 몰입하게 도와주는 요소들이 많이 존재했고 하다보니 점점 게임에 녹아드는 자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게임에 녹아들다 가끔 픽 문제로 인해 캐릭터가 버벅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본체 역시 몰입에서 조금씩 빠져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이전 영상에서 아시아 서버보다는 한글화가 좀 더 중요해 보인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점점 플레이를 진행하면 할수록 핑 때문에 몰입이 깨지는 현상이 발생해 아시아 서버의 부재가 더더욱 안타깝게 다가오는 게임이었습니다. 이 게임의 진행 방식은 초반 튜토리얼 진행 이후부터 쭉 퀘스트를 따라 진행하게 되는데 모든 것이 영어로만 써져 있으나 영어를 모르더라도 게임이 부드럽게 진행될 정도로 어렵게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강제성이 존재할 수 있는 메인 퀘스트의 비중은 게임 적응 이후부터는 점점 줄어들게 되고 서브 퀘스트들과 마을 게시판 퀘스트, 팩션 퀘스트를 수락하고 미니맵을 보며 직접 경로를 정해 플레이를 진행하게 됩니다. 퀘스트가 싫은 분들은 탐험을 진행하고 채집 제작만 진행하여도 레벨을 올리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심지어 채집 제작이 더 많이 오른다라는 이야기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PvE를 주로 하시는 분들은 던전 입장과 오염된 지역 정화에 필요한 필수 장비 아이템 하나가 메인 퀘스트만을 통해 습득 가능한지라 결국 메인 퀘스트를 찾아 진행해야 하며 퀘스트 하나하나의 거리가 먼 퀘스트들로 인해 달리기 게임을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레벨을 올리는 데 있어 가장 효율이 좋은 경험치가 잘 오르는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PVP를 진행하는 것. 마을에서 PVP를 꺼둔 유저의 경우 강제 PVP를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이 존재하지만 PVP를 켠 상태로 죽어도 큰 페널티가 없고 PVP 상태의 유저는 추가 경험치를 획득할 수 있어 켠 상태 그대로 퀘스트를 진행하는 분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 분들끼리 전투하여 상대방을 죽일 경우 쏠쏠한 경험치를 획득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뉴월드는 공식적으로 지정된 직업은 없었으며 무기와 스탯을 통해 역할 정도만 정해 플레이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양손 도끼를 들고 싶어 힘 스탯을 찍더라도 힐링 스태프의 착용이 가능하고 스위칭 시스템을 통해 힐러 관련 스킬들까지 모두 사용 가능해 다양한 플레이가 가능하였습니다. 스탯과 무기별 스탯을 초기화하는 비용들은 모두 인게임 내 재화를 통해 진행되었고 그 비용은 가지고 있는 재화 대비 부담되는 금액은 아니어서 다른 역할을 하고 싶을 때 충분히 변경 가능해 보였습니다. 사용 가능한 무기는 현재 한손 무기 3개, 양손 무기 3개, 원거리 무기 2개, 마법 무기 3개로 전투를 진행함에 있어서 각 무기별 특징이 뚜렷해 상황별 활약하는 무기가 존재하였고 그 상황에 맞게 다양하게 활용하는 재미 역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무기 하나당 최대 활용 가능한 스킬의 수는 3가지, 스위칭을 진행하더라도 6가지가 전부여서 타 게임 대비 스킬이 적은 점으로 인해 전투가 루즈하고 재미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컨텐츠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알려드리고 싶었지만 개인적으로 채집과 제작이 너무 재미있어 플레이타임 80시간 동안 만렙을 달성하지 못했으며 메인 퀘스트로 인한 던전 플레이 말고는 다른 컨텐츠들의 진행은 해보지 못하였습니다. 컨텐츠 관련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대부분의 유저들이 뉴월드는 PVP만 진행하는 게임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지만 실제로 플레이를 진행해보면 강제성 없는 힐링하는 분위기가 좋아서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고 PVE 컨텐츠도 레벨을 올리는 구간은 반복적인 퀘스트 플레이로 지루함을 느낄 수 있으나 일정 구간 이상부터는 몬스터로부터 요새를 막는 컨텐츠나 PVP와 PVE가 결합된 컨텐츠도 존재해 여러가지를 즐길 수 있는 잘 만든 게임이다 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뉴월드의 컨텐츠 문제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별도로 정리해놓은 메뉴창이나 인게임 내 안내가 부족해 본인이 직접 찾아서 진행해야 했으며 이런 자유도 높은 게임에 적응하지 못한 유저들은 무슨 컨텐츠가 있는지도 모르고 단순 반복 퀘스트만 진행하다 떠나가는 분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이어서 뉴월드의 최종평가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팀 데이터베이스 확인 결과 아직도 동접 50만을 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뉴월드. 간단히 정리하자면 컨텐츠별 필수 연결고리가 없어 자유로운 플레이가 가능하고 전체적인 배경 그래픽과 사운드로 인해 몰입하기 좋은 게임이었습니다. 추가로 초반 진입 장벽이 없다시피 하여 한글화가 진행되지 않음에도 플레이하는 데 지장이 없고 PVP 컨텐츠를 진행하는 데 있어 강제성이 없어 여러가지 플레이 성향을 가진 유저들이 잘 섞일 수 있는 신기한 게임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래픽은 북미 감성인지라 캐릭터와 코스튬이 심각하게 안 예쁘고 스킬은 무기 하나당 최대 3개밖에 사용하지 못해 전투의 루즈함을 느끼는 분들도 많았으며 컨텐츠를 직접 찾아가며 플레이해야 했고 결국 아시아 서버의 부재와 한국어 미지원은 구매를 고려하는 유저분들에게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으리라 보였습니다. 점수로 간단 평가하겠습니다. 점수는 신규 유저, 국내 유저 기준의 점수로 상당히 주관적임을 안내해드립니다. 10점 만점 기준 4점 드리겠습니다. 아시아 서버의 추가 및 한글화가 진행된다면 7에서 8점까지도 충분히 줄 수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픽 문제로 인해 일부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단점과 제대로 된 전투를 즐길 수 없는 점은 계속 불편하게 다가왔으며 게임을 구매해야 실행 가능하지만 한글화의 부재로 인해 구매 자체부터 문제가 될 수 있어 조금은 낮은 점수 4점을 주었습니다. 앞에 두 가지가 큰 문제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기에 따라 스피드하게 전투가 가능한 무기도 존재해 한 번은 꼭 해보셨으면 하는 게임입니다. 제발 아시아 서버라도 꼭 등장하길 바라며 그 정보가 들려온다면 RPG 뉴스를 통해 별도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PG 보석찾기 슝슝늘보였습니다.